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은 입문용 베이스를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번 시간에는 40만원대 베이스에서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대표적인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렸어요. 마커스밀러 V3, 그 다음 뮤직맨에서 나온 서브 시리즈. 오늘은 40만원대가 좀 부담이 됐다면 20만원대에서 접할 수 있는 베이스들이 있는데요. 여러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오래되고 전통성을 가진 콜트사의 베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저도 어렸을 때 베이스를 처음 접했을 때 그 콜트 액션 베이스를 구매했던 기억이 나는데, 이 콜트 액션 베이스라는 모델은 PJ로 된 베이스를 말합니다. PJ는 프레시전과 재즈 픽업을 합쳐놓은 거. 그래서 픽업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패시브 모델이고요. 그래서 앞에 프레시전만 사용할 수도 있고 재즈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세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범용성이 좋은 악기입니다. 그리고 베이스 우드라는 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악기도 굉장히 가볍고요. 입문용으로 처음에 잡았을 때 청소년들이나 몸집이 좀 작은 여성분들이나 바디 스타일이 좀 작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재즈 베이스로는 JB 시리즈가 있는데 20만원대에 양착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훌륭한 사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. 일단 콜트 제품은 악기가 되게 가볍고요. 이 가벼운 악기를 몸에 이렇게 딱 잡았을 때도 동양인 체격에 맞게끔 이 바디 스타일을 좀 약간 바꾼 것 같아요. 그래서 넥을 잡아보면은 편하게 잘 이렇게 동양인 체격, 한국인 체형에 맞게끔 잘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.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. 액션 베이스와 재즈 베이스,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두 개 다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. 아, 뭐 좀 다양하게 음악을 좀 하고 싶다, 그럼 액션 베이스를 선택하시고, 재즈 베이스의 어떤 슬랩 사운드, 슬랩에 관심이 조금 더 많다, 그러면 아무래도 PJ보단 재즈 베이스가 슬랩 사운드는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악기 구조적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악기가 더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. 슬랩을 좀 좋아한다 그러면 재즈 베이스가 조금 더 근접한 사운드일 것이고, 뭐 락이나 뭐 다양하게 뭘 하고 싶다 하시라는 뭐 핑거 사운드에 좀 더 치중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액션 베이스 PJ 스타일이 좋을 것 같아요. 두 가지 모델 다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. 베이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모델이고요. 또 요즘에는 내구성도 좋아서 넥이 휘거나 이랬을 때 작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 나사나 스크류 종류들도 잘 되어 있고, 일단 소리가 20만원대지만은 충분히 뭐 교회에서 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밴드에서 뭐 공연을 하거나 또 아니면 버스킹을 하거나 아주 요즘에 베이스들이 너무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. 이 두 모델은 인터넷으로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사운드가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덕베이스에 방문하셔가지고 악기도 보시고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덕베이스에서 이제 구입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AS 세팅이나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무상으로 해드리는 그런 프로모션을 하고 있으니까 악기를 구입하시고 관리도 받으실 수 있는 덕베이스를 이용해 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악기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사운드 샘플을 두 개를 비교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베이스, 본인에게 맞는 베이스를 선택하셔서 빨리 베이스를 연주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